네,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. 오늘은 박지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. 자,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. 벌레 먹으며 버텼다. 어디에 서 있었던 일인가요? 네, 사진 속의 이 여성이 하와이 밀림에서 17일 동안 실종됐다가 구조가 됐습니다. 예. 예, 미국 언론에 따르면 물리치료사 겸 요가 강사인 이 여성은 지난 8일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산책을 하다가 길을 잃었습니다. 예. 물병이나 휴대폰 등은 하필 차에 두고 온 상태였다고 합니다. 옷도 저렇게 얇게 입고 있어서 밤에는 나뭇잎을 덮거나 멧돼지 굴에 들어가서 잠을 자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. 예. 나중에는 지쳐서 걷지도 못하고 기어 다녔는데요. 야생 딸기부터 벌레까지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먹었다고 합니다. 다리까지 다친 절망적인 상태에서 17일 만에 개울 근처를 맴돌다가 수색 헬리콥터에 발견돼 구조됐습니다. 이 여성은 구조 직후 모든 사람들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.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. 구조가 돼서 일단 다행입니다. 자,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학폭 논란. 아이고, 아이돌 가수 효린인데 무슨 이유입니까? 한 네티즌이 인터넷 게시판에 그러니까 15년 전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가수 효린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. 이렇게 주장하는 글을 올렸습니다. 예. 이 사람에 따르면 효린은 당시 상습적으로 옷이나 현금 등을 빼앗았고 온갖 이유를 들어 자신을 폭행했다고 합니다. 오호. 자신을 때릴 때는 항상 효린 본인도 한 대 때리게 해서 쌍방 폭행이 되게끔 했다.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. 예. 이 사람은 그 중학교 3년 동안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한 게 다행일 정도다.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는데요. 예. 또 1, 2년쯤 전에 그 지금이라도 사과해달라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이 오지 않았다. 이렇게 주장하고도 있습니다. 일단은 이 주장하는 사람 측의 이제 주장 같아 보이는데 효린 씨의 입장은 어떻습니까? 뭐 나온 게 있어요? 네, 효린 소속사가 입장을 밝혔는데요. 예. 그 10년간 한 길을 걸어온 아티스트의 이미지와 명예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모욕감과 명예훼손을 입었기 때문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. 이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. 그래요? 조금 네.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. 자,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. 이제는 편안히 있어줘. 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. 네, 그 청해부대 최영함 입항 행사 도중에 호출 사고로 숨진 고 최종근 하사의 여동생의 글이 화제입니다. 아. 글은 그 해군의 페이스북에 최 하사의 장례식을 안내하는 페이지에 댓글 형식으로 남겨져 있었는데요. 예. 여동생은 이 글에서 이거 거짓말이라고 해주면 안 돼 이렇게 글을 시작을 했습니다. 아하. 또 오빠에게 할 말도 많고 들을 말도 많은데 이제는 못하고 못 듣는 거냐면서 그 차갑고 딱딱한 몸을 만지고 나니 이제는 그런 희망마저 못 가진다. 진짜 오빠 없는 거냐? 아니라고 해달라 이렇게 덧붙였습니다. 예. 아, 이어서 이제는 힘들게 말고 우리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있어줘 이렇게 글을 쓰고요. 또 오빠를 잃은 게 아니다. 오늘 늘 힘들 때 보람찰 때 오빠 생각하고 오빠한테 말해주겠다 꼭 들어달라면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. 예, 안타까운 소식인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. 박지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.